댓글에 정비하는 사람들은 이 볼트를 어떻게 찾는지 그거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몰라요. 물어보지 마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앞쪽에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었고 오늘은 이제 뒤에 리어 쪽 여기 멤버 어셈블리를 아예 교환을 할 거고 당연히 리어 쪽에 이 슈바랑 밑에 하체 부품도 전체 다 교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맨발을 탈거했을 때 이 위에 보면은 캐니스터 부품이라고 해서 배기가스 관련된 부품들이 있는데 탈거했을 때 아예 같이 교체를 할 거예요. 이 캘리퍼는 브레이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예 통째로 교환할 거고 이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랑 패드 다 전체 다 신품으로 그냥 교체할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는 아직 상태가 많이 안 좋진 않은데 그래도 아예 교체를 해서 타면 한참 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것까지 아예 전체 다 교환을 할 거예요. 자, 시작하자고. 이거 ABS 센서가 안 나오는데? 돼? 네. 안 보여 나. 손으로 만져가면서 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리어 크로스 멤버 탈거하고 여기에 이제 캐니스터가 달려있는데 이 캐니스터는 멤버를 탈거해야 교환할 수 있는 품목이라 지금 교환을 할 거예요. 캐니스터는 증발가스를 걸러주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잘 몰라요. 물어보지 말아요. 쓰면 어지럽고 안 쓰면 안 보이고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시력이 진짜 좋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했는데 컨닝을 잘했고 짜자잔. 리어 탱크가 다 쇠로 만들어졌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플라스틱화 돼 있죠. 플라스틱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단가가 굉장히 싸요. 금형 한 번만 뜨면 뭐 수천만 대를 계속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생각하면 당연히 플라스틱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왜 탱크가 이렇게 비싼 거야? 저도 잘 몰라요. 물어보지 말아요. 이게 아예 쩔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 직소를 넣어도 여길 잘라야 되는데 네, 안에서 자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무가 같이 도는 안에서 느낌이 없는데 꽉 같이 도는 느낌이 나는데 어우씨 반반은 가는 게 낫겠지 저거? 반반은 교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찍힌 자국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도화트림 가격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문짝마다 도화트림 다요? 네 개다? 한 짝에 한 십몇만 원 할 것 같은데 비싸네. 스위치는 별도잖아. 네 가발 아니에요 이거? 가발 아니야 이거. 전에 누가 가발이냐고 물어봐가지고 가발 아니라니까. 아직 가발을 쓸 정도로 내가 5923 문제가 아직 50대를 내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벌써 가봤으면 안 되잖아.
사올래? 아 짜증나. 고생 그런 거. 우리 계속 볼트 빼려고 고생했는데 4,600원이래 두 개. 뭐 한 거야? 한 1시간 한 거 같은데? 시간당 인건비 4,600원. 둘이니까 얼마야? 2,300원이야? 우리 시간당 인건비 2,300원짜리. 우리 2,300원짜리야. 근데 보시면요. 네. 바보. 시간은 없대요. 그 어시스트 하면 똑같이. 아무래도 오래 하는 게 좋지. 그냥 헛소리지 뭐. 머릿속에 모든 애로가 다 그런 쪽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아, 저 전기부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잘 나가요? 잘 나갈 것 같아. 그냥 끝에 볼 아, 그거 물어보더라고. 이거 댓글에 정비하는 사람들은 이 볼트를 어떻게 찾는지 그거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파트들은 그 파트에 볼트를 같이 놔둬요 항상.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볼트들은 여기다 낄 수도 있고 저기다 낄 수도 있기 때문에 길이를 봐요. 이렇게 꽂혔을 때 남는 여분이 어느 정도 되고 나트가 어느 정도쯤에 체결이 되는지를 보고 그렇게 볼트의 길이를 판단하고 볼트를 제 거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정비할 때 모아놨어요. 그냥 한 곳에 다 모아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차를 맨날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부품에 볼트를 같이 이렇게 한 곳에다 모아놓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안 헷갈려요. 누가 댓글 그렇게 달았더라고. 척 보면 척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거 한참 찾죠. 작업을 할 때 요령들이 있어요. 이게 그쪽이야. 사이드. 사이드. 지금 이걸 왜 내려서 했냐면 부싱 종류의 볼트를 조일 때 이제 공차 체결이라는 작업을 원래 진행을 해요. 그래서 실차 상태에서 사람이 탑승을 하고 차가 출렁출렁 거린 상태에서 일반적인 주행 상태에서 이 나트를 조여야 되는데, 실제로 조립하는 환경에서는 이 볼트 나트의 위치가 연장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로어암과 어퍼암의 높이를 적당히 확인을 해서 이 상태에서 조임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실차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대략적으로 이 차량이 항상 공차일 때 사람 한 명 정도 탔을 때 평상시 운행하는 정도의 차량의 눌림 정도 상태에서 부싱을 조임을 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조임을 주면 이런 부싱류의 상태가 조금 더 수명이 길고 오래 갈 수 있어요. 처진 상태에서 조이게 되면 처져 있는 상태에서 볼트가 조였기 때문에 이 부싱이 이렇게 뒤틀려 버리는 상태의 실제 주행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싱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 캐니스터 부품 신품으로 교체해서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맨발을 장착할 거예요. 내 차도 이렇게 수리해 본 적이 없는데 신념 문제 없이 탔으면 좋겠다.
사이즈 라인은 괜찮았나? 네, 많이 남아있네. 때대도 많이 남았었네. 주스석 쪽은 쩔었어, 이거. 안 움직여. 그래, 쩔어. 그럴 때도 됐지. 응? 야, 다 새 걸로 하니까 좋긴 좋네. 돈이 좋다. 국산 차 한 대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리페어해서 타고 싶어. 언제 타려고요? 1년에 한 번? 아, 챔프 1년 동안 100km 탔나? 작년에는 서킷 타고 뭐 강원도 좀 갔다 오고 했으니까 뭐 좀 탔는데 올해는 한 100km 탔나? 풀이 자랐더라고. 차에서 풀이 자랐어요? 보험료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아, 왜 그러시는 중급이요? 거예요? 여러분도 나와서 바꿨어. 내가 참 서킷 한 번씩 다녀야 되겠어. 바빠서 눈 오는 날 서킷 가게 생겼어요. 아씨, 눈 오는 날은 같이 있을까 모르겠네. 바퀴 달고 타이어 달러 가서 얼라인에서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그랜저 TG는 지금 이제 하체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고, 이 시운전을 해보니까 핸들이 이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체를 작업하고 나서 이거를 잡아야 돼요. 이것도 잡아야 되고, 타이어도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로 지금 차를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남에 있는 그 찬찬모터스라는 정비업소고, 거기에서 타이어랑 휠 얼라이먼트를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얼라이먼트가 상당히 안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의 느낌이 수리 전보다 더 안 좋아요.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조심조심해서 끌고 가고 이제 찬찬해서 수리 후에 차량 상태를 한번 이제 운행하면서 하체 느낌하고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찬찬으로 갈게요. 대표님은 어디 가셨나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는 지 한번 해야죠. 저 차 가져왔어요. 네. 하체가 얼라이먼트가 이제 작업 하체를 전부 다 바꿔놔가지고 네. 얼라이먼트가 완전 엉망이에요. 아, 막 뒤는 일로 가고 앞에는 절로 가고 막 그래요. 타이어도 다 닳아가지고. 타이어랑 얼라이먼트. 네. 네. 교체해야 돼. 가자고. 아, 타이어 갈고 나니까 딱 바퀴 굴러가는 느낌이 다르네. 눈길에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핸들은 어디 보자. 핸들은 똑바로 돼 있는 것 같고, 차도 힘이 좋아졌어. 이게 나가는 게 좀 달라. 확실히 돈을 바른 게 좋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같았는데. 가죽 관리하고 싶다, 가죽. 이 시트 뒤에다가 내 차를 부탁해 로고 하나 딱 오버럭 치면
완벽할 것 같아. 아니 차 완전 좋아. 조용하고. 어. 덜컥거리지도 않고. 그런 거 없고. 전에는 약간 찐따 같은 구름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진짜 깨끗한 구름으로 걷는 것 같아. 그런 거 멘트 넣어주세요. 사장님이 이 차를 포기를 못 하신 것 같아. 제가 이 그랜저 TG 뭐 구동하는 거나 하체 쪽 그리고 지금 타이어까지 모든 작업을 다 완료했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작업은 이제 외판 그리고 뭐 썬팅 그리고 실내 뭐 크리닝 작업 그리고 가죽 시트까지 작업이 아직 좀 더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일단은 일부분만 제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했는데 이제 제가 여기 이 작업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미션을 교환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이 차량의 경우에는 미션 오일이 이제 드레인 필이라고 해서 빼고 다시 보충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그렇게 교환을 하면 여러 번 교환을 해야 돼서 장비로 순환식으로 해서 교환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저희가 순환식 장비가 없는 관계로 저희 내 차를 부탁해 지점 중에서 동탄 신도시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장비가 있고 그 장비로 해서 교환을 하려고 지금 동탄으로 지금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좀 더 깨끗하게 교환을 해야 되니까 한번 동탄점으로 한번 지금 출발을 해볼게요. 자, 가시죠. 차 많이 막히네. 홍범 평범 노란색 되게 특이하다. 응? 이게 너무 밝은데? 이거 또 이거 찾다가 또 지난번처럼. 지금은 아직 하이패스랑 블랙박스가 안 달려 있는데 그 MP1에서 지금 하이패스랑 블랙박스를 저희한테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따로 장착을 할 거예요. 가장 요즘에 신형으로 해서 제일 비싼 블랙박스를 MP1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아 그리고 도색도 지금 협찬이 들어왔어요. 전체 도색 협찬이 들어와서 전체 칠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영상들은 제가 따로 나중에 촬영하면서 찍을게요. 영상으로 다 남겨서 이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지켜봐 주세요. 지금 한 500만 원 들어갔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거 아니야? 캐스트롤 거 트랜스맥스 ATF 요 오일로 지금 교환할 거고 이 국산차들은 여기가 더 세라 이 자석으로 되게 딱딱 붙네. 예,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부품 좀 많이 들어갔던데요. 많이 들어갔어. 네, 안 그래도 봤습니다. 다 돈으로 메꾸는 거지 뭐. 차가 어쩔 수 없이 부품이 필요한 거는 예, 교환을 해야죠. 이제 시동을 걸면 이제 여기에 오일이 순환을 해요. 이게 신유의 색깔 상태거든요. 빨간색. 근데 얘는 지금 갈색이 나오잖아요. 이 갈색이 이 색깔과 동일해지면 오일 교환이 완료된 거예요. 이 안에도 보통 장비에는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환을 할 때도 큰 덩어리들을 걸러주는 필터가 내장되어 있고 한 바퀴 돌리고 폐유를 빼고 그리고 신유를 뺀 만큼 넣고 또 한 바퀴 돌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내려가면 얘가 순환을 안 하는 거고 이제 신유를 넣는 거예요. 이제 이 색깔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잖아요. 미션 오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기포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되면 여기에서 기포가 발생이 되거든요. 기포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미션에 변속감이 막 변속에 충격이 생기고 변속감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미션 오일을 얼마나 자주 갈아주고 얼마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차량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이 작업 후에 마지막으로 오일 레벨 맞추는 작업을 해요. 좀 많이 넣었을 땐 뺄 수도 있고 적당합니다. 적당해?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오일 레벨은 정확하게 맞았고 요 폐유와 신유의 색상이 완전히 동일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핑크색이 나오죠, 이게. 이러면 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유의 색깔이거든요. 자, 이 작업은 내 차를 부탁해 동탄점 대표님이 후원해줘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 별 말씀입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제 장비 회수하시고요. 또 이제 복귀하시면서 주행 필링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근데 올 때도 좋았어. 올 때도 좋았는데 조금 더 갈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좀 네. 테스트해보고. 네, 피드백 주십시오. 피드백 한번 줄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예. 2인승 컨버터블. 저거 사주세요. 저거 사달라고? 네. 저거 진짜? 사줄게. 저거 얼마 안 해. 나도 컨버터블 사고 싶었는데 잘 됐다. 저걸로 합시다.